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대구광역시 지부 전통 서감지 정가보존회에서 이동영 부사범님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영 반갑습니다. 부사범님.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의 그 국악방송 어떠세요? 좀 자주 듣는 편인가요? 예, 저는 뭐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직업이라서 운전할 때 이제 대구 근교에서 듣는데 또 타지방 가면은 또못 그래요? 들으니까 예. 그래요. 거기 처음에 그 전야제 할 때도 국악방송 개국할 때 갔었습니다. 107.5MHz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동영 부사범님, 우리 부지런히 대구 국악방송 홍보해 주시고 주변에다가 많이 입소문 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신청곡도 다 들려드리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신청해 주라 그러시고, 예, 문자 메시지로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우리 국악 운동이 또는 국악 이렇게 열기가 아주 이렇게 활발하다는 것을 여기 와서야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동영 부사부님은 시조는 언제부터 이렇게 접하셨어요? 예, 제가 시조를 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느 모임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김연경 선생님을 대구 지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만나가지고는 그래, 시조를 뭐 하신다기에 시조가 어떤 건가. 전에 한 80년대인가 제가 라디오를 잠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시쯤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시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는 그 방송하는 거를 뭐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와서 시조를 배우게 됐는데, 옛날 제 어릴 때또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방에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던데, 거기서 뭐 소리가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때 그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소리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렇죠. 배우게 됐는데, 참 혼자 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구 쪽에서 이렇게 그동안 쭉 직장 생활해 오셨나요? 예, 고향은 어느 쪽이시고요? 저는 이제 고향은 경북 상주군 은척면이라는 데입니다. 거기도 뭐 거기서 또 한참 들어가는데, 예, 거기서 살다가 이제 어른들을 따라서 이제 도해지러 나와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상주에도 농요라든가 상주 아리랑이라든가 뭐 상주에도 그 멋있는 노래들 많이 전해오지 않았었어요? 이제 지금은 예, 뭐 상주에도 보면은 이제 상주 홍갈모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홍갈모 노래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고, 예, 특히 상주에는 300의 고장이라 가지고는 뭐쌀 위에 꽃이 300 이래 가지고는 그 300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예, 하는 그렇군요. 좀. 상주에서 이렇게 대구로 건너온 다음에 이제 우리 국악과도 만나게 되고 특히 시조하고 만나게 됐거든요. 우리 김연경 그 지부장님, 대구 지부장님. 전통 서감제 정가 보존에 어떤 일을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해오는지 서감 선생님도 좀 소개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뭐 제가 서감 시절을 한 지는 이제 뭐 거의 만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뭐 깊이 있는 건 아직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 시절하는 건 처음에는 뭐 뭔지도 몰랐는데 여기서 와가지고는 김연경 지부장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시조가 어떤 것이고, 또 시조에는 뭐 경제, 영제, 내포제, 완제 이랬듯이 그 서감 선생님이 이 모든 걸 합해 가지고는 우리 좀 많은 사람들이 불려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서감제라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배우기도 쉽고, 뭐 어떤 분들은 배우기 어렵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우기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딴 분들은 시조 악보를 이제 그대로 보고 아니면은 복사를 해보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쓰면서 하는 게 그래도 효과가 있듯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그려가지고, 예, 시조부를 항상 그려가지고 두 번, 그래서 세 번씩만 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조 이렇게 쭉 이렇게 배워 보니까
좀 변화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뭐 어떤 걸좀 이렇게 느끼게 되던가요? 이렇게 시구적으로 좋아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제 낮 시간 동안이나 또 낮에도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제가 전국을 또 다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가다가 차가 회에서 좀 졸리고 피곤하고 이러면은 차를 세워놓고 그것도 뭐 이제 강이나 큰 강이나 아니면은 경치 좋은 데 세워놓고는 그래 시조도 한 곡씩 부르고 하면은 그야말로 뭐그 옛날 그 선비들 어른들이 유유자적하던 삶을 그런 답습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생활에 좀 여유로움도 생기고 내 혼자만의 또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통 편 이렇게 자꾸 이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때에는 그래도 어느 한적하고 조용한 데서는 시조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유. 주변에 좀 신경 안 쓰이던가요? 어때요? 예, 그럴 때는 뭐 거의 제 혼자입니다. 혼자니까, 예, 혼자니까 또 바닷가 이런 데 가면은 또 경치 좋은 것도 있고 또 산에 우리 저들은 또 산에도 또 올라가거든요. 산에 가면은 또 요즘은 등산객들이 많이 오지만 그래도 올라가면은 산 정상에 팔각정이라도 있고 이러면은 그참 운치가 참 좋습니다. 그런 데서 혼자 이래 시조라도 한수 하면은. 그참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이동하면서 또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 그래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그렇게 멋있게 보낼 수 있는 게또 시조군요, 그게 또. 예. 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이동형 부사범님 시조 한수 잠깐 좀 들려주시죠. 어떤 시조로? 오시죠. 생각은 첩첩하여 오늘 한 예. 곡네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이동형 부사범님의 우시죠. 생각은 첩첩하여 잠깐 청해 듣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동형 부사부님의 우시조 생각은 첩첩. 예, 잘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어느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혼자 흐드러지게 좀한곡좀 했는데 누군가는 듣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뭐 천지 만물이 참 많으니까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새들도 들을 수 있고 예, 뭐 온갖 짐승들이 다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특히 이래 솔나무 숲을 좋아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겨울에는 바람이 불때 거기서 솔잎을 설치며 지나가는 그 소리가 참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내 마음을 좀 달리고 하거든요. 그런 소리 어울려서 이래 부르면은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조를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조에 관심 있어 하는 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시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시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동형 부사범님한테 한 말씀 듣겠어요. 많은 분들이 뭐 시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결코 제가 보기에는 시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너무 이제
우리가 평시조는 옛날 한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얼음이 부닥치는데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그걸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처음에 할 때는 시작할 때는 이제 발성이 중요합니다. 발성을 뭐 우리 시조는 이제 빼는 소리, 흔드는 소리, 또 짓드는 소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해서 하면은 결코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만이 예. 또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뭐 하도 많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배울 때 뭐든지 배울 때좀 야무지게 배워야지 그게 좀 오래 가고 또 흥미롭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우리 시조를 단순하게 이렇게 나 혼자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나 시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동형 부사범님이 갖고 있는 조금 멀리 보는 그런 꿈이 있다라면은. 예, 저는 보통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러면은 국립국악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우리 시조가 올라가서 제 공연을 하는 게 그게 제 꿈이고, 예. 또한 더불어서 우리 서감 선생님 전수관인, 지금도 뭐 전수관이 없는데, 딴 문화재분들은 거의 전수관이 다 계시고 한데, 있는데, 우리 서감 선생님 전수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좀 지어가지고는 좀 후학들을 좀, 저도 물론 어리지만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게제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 국립국악원 무대에서도 이렇게 같이 대구에서 이렇게 시조 사랑하시는 분이나 국악 사랑하시는 분들 무대도 같이 올리고, 예, 서감 선생님 그런 전수관, 예, 마련하는 그것도 하나 꿈이시겠군요. 노후에 대비하는 것도 하고 시구지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예, 뭐 우리 국악에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든지 우리 국악 하나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악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 들어서 이제 노후의 생활로 자기 취미생활로는 진짜 이 시조만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저기 시조 외에도 우리 국악기 좀 취미로 하는 그런 국악기는 또 따로 있는지요? 예, 지금 뭐 시조를 배우면서 이제 단소를 또좀 배우고 있습니다. 예, 단소 이제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는 그래도 뭐 우리 옛날 그 청성곡이라 청성곡이라 한국적 할수 있는 그런 게제 꿈이고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단소로도 이렇게 반주 좀할수 있지 예, 않습니까? 시조 반주는 뭐 대금도 물론 좋지만은 단소로 하는 게 음이 정확합니다. 음이 그래요. 정확하고 이래서 배우는 사람들 귀에도 단서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저 대금하고도 잘 맞을 수 있으니까 대금은 또 음이 좀 폭이 넓으니까 예 그렇군요. 단서는 보기 그래도 이제 음이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지부, 예, 대한시조협회 대구광역시 지부 쪽 위치하고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 대우광역시 대한시재협회에서 타다 보면 대한시재협회 대우광역시 지부는 우리 전철 1호선이 있습니다. 대구 1, 2, 3호선, 3호선 지금 하고 있는데 1호선 안지랑역 2번 출구 2번 출구로 올라오시면은 커다랗게 저 현수막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특히 요 근처에는 대구에서도 우리 자랑거리인 안지랑 막창 골목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는 시조도 한수 하시고 또 막창 맛도 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 시조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또 이끌어 나가시고 그래야 될 텐데, 예. 우리 그 대구에서 이렇게 시조 사랑 운동 펼치고 계시는, 전통 서감제 전가 보존의 부사범이신 이동영, 예, 선생님. 예, 저에게 오늘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생각은 첩첩하여 구름같이 일어나고 할 일은 첩첩하여 태산같이 쌓였거나 언제나 첩첩한 구름산을 지나갈까 하노라. 생각은 첩첩하여
할리론 지나